전 세계에 강타 조짐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누구보다도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. 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인들입니다.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절박함을 드러냈는데요. 그 실상을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가림막을 세우고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.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이 있던 자리인데 올해 초 40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건물을 허물었습니다. 가로수길 입구에 위치한 이 병원 건물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숙박시설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 원래 호텔 아니에요? 근데 없어졌어요. 예전에는 아예 병원으로 바뀌었어요.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업한 겁니다. 음식점이 즐비했던 이태원 거리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을 붙인 텅 빈 가게가 줄을 잇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숙박 음식업의 절반 가까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년 전보다 11.3%포인트 늘었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방역 고삐가 죄어지고 연말 모임 등이 취소될까 걱정입니다. 기껏 늘렸던 직원들도 다시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뭐 상륙을 해서 확산이 돼버리면은 또 다시 이제 영업 제한하거나 진짜 못 버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. 신규 변종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연말 대목을 기대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오현주입니다.